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 향린교회 수요잡담 제20회 순서로 박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수요잡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성서공부도 하고 여러 영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뭐냐면은 사탄, 천사, 지옥, 천국을 공부하겠다.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사탄 첫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거 사탄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구약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주제를 다루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6월 달에 사탄에 대한 첫 공부를 한 후에 지금 11월 중순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탄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천사, 천사는 좀 짧아요. 그 다음에 지옥, 지옥은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천국, 천국도 짧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짧고 나쁜 거는 깁니다. 그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조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탄에 대한 첫 공부를 하고 인터벌이 길었으니까 그때 공부한 것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약간 보충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A 향린교회 수요잡담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나긴 서론을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본론의 시작입니다. 곽건영 목사님으로부터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게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달이 지난 거죠. 5달 한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구약성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탄에 대한 공부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달 반 지나서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이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복습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 귀신, 마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물론 어떤 종교는 사탄, 마귀, 뭐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런 존재에 대해서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하고 마귀, 귀신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제가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라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정말 그런 게 있어? 귀신이 있어? 사탄이 있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하는 사람도 성경에 그게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등장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귀신은 말도 하니까, 예수님과 대화도 하니까, 뭐 쫓겨나가면서 우린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소극적이지만 저항도 하고 하니까, 성경을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게 존재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그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니까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힌다는 거죠. 자, 이런 게다 우리가 좀그 알아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사탄, 귀신, 마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게 그 개념이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미리 전제하고 나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따라가 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은 누구인가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부제로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사탄이란 개념, 컨셉트, 개념의 역사. 라고 이렇게 개념의 변천사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격인가, 풀슨인가, 인격인가 아니면 사탄은 일종의 파워, 에너지, 힘 그런 건가? 그런 것인데 그걸 의인화한 건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건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탄을 공부하면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 귀신의, 말하자면 귀신 들려있는 사람. 어린아이죠. 조금만 어린아이고 어떤 목사가 그걸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비디오가 유튜브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사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귀신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영상, 그리고 어떤 그 주술사가,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신부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주술사가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저 선생님 어떻게 예, 저는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합니다만 잠깐 그 여담으로 저 젊었을 땐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퇴마록이라는 그 소설이 한때 히트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그 거기서도 보면 그 상대가 누군지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있는 존재로 보고 신부님들이 또뭐 퇴마사들이 그 마귀 사탄을 몰아내는 그런 게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죠. 예,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땐가, 고등학교 1학년 땐가쯤 됐는데, 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탕명환 선생님 있습니다. 탕명환 목사님, 소장님. 그분이 이제 이단종교연구소인가 하는 데 대표자였고, 그러니까 개신교의 이단종파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인터뷰한 그런 그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거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끝난 다음에 한동안 밤에 잠자는 게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녹음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녹음하고 다니는 건데 어떤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귀신이 얘기하는 거를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도 굉장히 음험하고 음침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놈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걸쭉 설명하고 누가 이제 막 퇴마를 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그러니까 막 저항하고 뭐 그런 비디오는 아니고 이제 녹음 오디오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참 사춘기 때 15, 16 됐을 때 그걸 보고서 그걸 듣고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또 사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자료라고 해서,
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상들이,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아니면은 그 구마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성서가 기록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탄, 귀신은 어떤,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현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주에 걸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사람이 그 사탄이나 귀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하는 것이,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좀 결론 같은 얘기지만,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탄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종의 완성된 형태로 사람들이 사탄을 인식하게 됐고 경험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해왔다는 거고, 처음에 초기에, 그러니까 구약성서 시대 초기에 사탄을 인식했던 거랑, 그 다음에 구약성서 말기 혹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중간 인터테스터멘털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테스터멘트가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뉴 테스터멘트, 올드 테스터멘트인데, 그 사이의 기간을 인터테스터멘털 피어리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길게 보는 사람은 한 400년, 짧게 보는 사람은 한 200년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구약성서의 마지막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서가 기원전 한 400년에 기록된 거냐 아니면 200년에 기록된 거냐라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끝난 다음부터 신약성서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니까 그게 20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40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사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고, 신약성서 시대 때는 그 사탄, 악마, 마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구약 성서는 사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구약 성서는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일단 어휘로서 살펴봤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얘기했는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로 사용됩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고소하다, 아니면 중상모략하다, 회방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사용됐어요. 그건 그야말로 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그 동사의 주어는 여러 부류의 어떤 존재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중상모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천상의 존재가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렇게 고소하다, 중상모략하다, 아니면 회방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는데, 사실 명사는 거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동사가 오리진이고요. 명사는 거기서부터 파생됐는데, 그 명사가 일반 명사인 겁니다. 일반 명사. 그러니까 곽건영, 조용헌 이렇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한 개체를 지칭하는, 둘도 없는. 곽건영은 저밖에 없잖아요.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밖에 없잖아요. 조용헌 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고유 명사 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본래 처음에는 대적하다, 고소하다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는 일반 명사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곽건영도 정관사가 안 붙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뭐 곽스 해가지고 패밀리로 할 때는 정관사가 붙지만 저 개인을 말할 때는 정관사가 안 붙죠. 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더 세이탄, 하 사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붙일 때는 그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구약 성서에는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서는 고유 명사로서 사탄을 언급할 때보다 일반 명사로 사탄을 언급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탄, 그러니까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사탄, 이런 건 구약성서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류는 없어요. 일반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다음에 악을 상징하는 선 쪽이 아니라 정의롭고 착한 쪽이 아니라 악을 상징하는 경우에도 이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권 하에 있는 꼬붕입니다. 말하자면 부하예요. 무슨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거나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을 맞상대로 맞짱을 뜨거나 이런 존재는 택도 없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고유명사로 사용됐을 경우, 그 다음에 나쁜 세력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속돼 있는 그런 꼬붕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 사탄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사탄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5장 4절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5장 4절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평화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적대자가 하사탄, 더 세이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왕이 솔로몬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죠. 어떤 악의 세력인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존재,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민수기 22장, 욥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역대기 21장 예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발람 발락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1, 2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과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내기를 하죠. 하나님이 야 욥 봤지, 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정의롭고 착하고 흠이 없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더 세이탄입니다.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탄이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적대자라고 번역했어요. 고소인 혹은 적대자라고 번역해서 사탄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운 거죠.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가져가 보세요. 걔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딴죽을 거는 그런 존재고, 이것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등등의 역대기상 21장은 다윗을 부추켜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사탄입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 3장 1절 2절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3장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나는 누구냐면 예언자 스가랴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의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급의 천상 존재인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하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잡이 뭐냐 하면, 일이 뭐냐 하면은 고소하는 거예요. 아, 얘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재건된 성전에 제사장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금 딴죽을 거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종아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제가 너무 신앙이 좋은 모양이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가리켜가지고 네가 잘못하고 있다. 너를 책망한다. 사탄이 딴죽 거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역대기 21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비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대기 21장에 구약 성서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엿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사탄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명사였다가 지금 역대기상 21장은 굉장히 후대의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후대의 문서에는 정관사를 빼고 이때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직책이나 직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특정한 어떤 인격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21장은 고유명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작은 변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서는 캐치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사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앞에 말씀하신 스가랴에서 예. 주님께서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하고 예. 사탄아 하고 부르셨어요. 예. 근데 이 번역만 가지고는 예. 이 사탄도 마치 고유명사 같이 읽힐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러면 예, 예.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한 명의 고소인에 불과한 사탄을 그렇죠. 번역을 사탄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헷갈리게 그게, 해놨네요. 예, 그게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열왕기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이제 기원전 701년에 유다를 침입했어요. 701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여전히 번성하고 유다마저 함락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앞에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랍사게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더 랍사게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랍사게가 지위 이름인 거예요. 지위 이름, 직책 이름이고 고유명사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은 번역 성경과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떤 고유명사처럼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했다.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말은 말하자면 국방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군사 연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사게를 처음에는 이게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고 랍사게라고 번역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쨌든 사탄이라는 말에 정관사, 관사를 빼고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타난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기나 그 다음에 뭐 스가랴나 이런 건 전부 다 하사탄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네. 그 덕분에 랍사게에 대한 얘기도 하게 돼 있는,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직책하고 고유명사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번역 성경에는 구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있어서 마치 랍사게가 사람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은요,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사탄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가리킬, 아, 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존재,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도 차차 변해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 사탄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였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적자, 적대자, 적, enemy, 영어로 보면 adversary,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됐었는데,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점점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거기도 3장에도 뭐라 하냐면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제일 약삭빠른 놈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해서 나중에 후대 중간사 시대에 그 뱀을 사탄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기록했던 저자는 기자는 그걸 그리고 오랫동안 전했던 사람들은 그 뱀을 절대로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삭빠른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 뱀이 사탄으로 번역 그 이해되고 해석된 역사는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은 다른 하나의 공부할 주제지만 별도의 주제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절대로 사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그 구약에 나오는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을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한 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예요. 숙제예요. 근데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온갖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자연재해도 있고 뭐 정말 그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선하고 정의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악이란 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과제였습니다. 그 질문이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죠. 악을 창조해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잖아요. 그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죠. 또 반면에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고 어디선가 모르게 굴러 들어왔다면 굴러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롭다면 그 악을 없애야 되잖아요. 안 없어져 근데 이놈의 악이. 그럼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지. 어디선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유일한 창조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정의로운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삶의 경험에서 나온 딜레마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왜 이렇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약탈하고 지배하고 뭐 학대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세금 뜯기고 강제 노역하고 뭐 이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을 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문제, 세상에 실존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사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천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그냥 인간 대적자,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적자를 다 지금 물리쳤거든요. 이런 대적자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 이상이더라 이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지닌, 그 다음에 온 이 삶의 세계에 편만한, 그러니까 어디나 있는,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얜 도대체 어디서 왔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구약성서 시대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조차도 그런 생각을 제대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뭐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다른 종족의 신들을 모시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징벌하시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초기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내내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부터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함락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 여전히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알렉산더가 멸망시켰잖아요. 알렉산더에 그리스 제국이 들어섰죠. 로마 제국이 들어왔죠. 기원전 586년에 시작됐던 그 고초가 기원 후 한 130년까지, 2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남의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당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를 좀 철들게 하려는 교육책은 너무 심하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탓으로 돌릴 정도의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그 배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상정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죠. 하나님은 이 존재를 허용했느냐,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존재가 힘이 세가지고, 악의 존재가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했을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사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신, 구약성서의 유일신은 뭔지 알아야 사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중간사 시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중간사 시대에 변화가 좀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갔고, 페르시아가 정복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로마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몇 번의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유대도 멍청이 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 결에도 뭐 3.1운동도 있고, 뭐 무장투쟁도 하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가지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 기원전 1세기, 2세기 경에 있었던 마카비 가문의 저항이 제일 유명해요. 마카비가 저항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가 짧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순결했어요. 순결하면서 생겨났던 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신앙이 싹 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싹 트게 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악은
인간 이상이다. 인간적인 건 이상이다. 우리 그냥 쟤네들이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로마고 간에 그게 실제로 현존하는 엠파이어잖아. 제국이잖아요.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걔네들이 실제로 수탈을 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쟤네들은 그냥 앞에 내세운 존재들이고 그 배경에는 더 큰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은 적어도 하나님과 거의 맞짱을 뜰 만큼 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싸워도 안 되는 어떤 정말 막강한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쟤네들이 저렇게 짓고 까불고 막 그 위세를 떠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등할 만큼 위력을 가진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됐죠. 그게 사탄이 된 겁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그다음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두어 주 동안은 신약 성서의 사탄, 신약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사탄에 대한 픽처가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탄은 원래 국외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자기들을 못 살게 하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어떻게 변하냐면 내부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 헤레틱이라고 하는 이단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사탄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의 과정을 제가 어떤 그 문서적인 증거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다. 이 말은 내부에서 적을 찾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적을 찾고 있다. 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예 들어볼까요? 제가? 수도 없이 예 들 수 있어요. 성소수자 얘기만 들어볼까요?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한테서 성소수자는 저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는 다 가짠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창조질서를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성서 시대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내부 형제 자매들을 적그리스도로 몰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어떤 타산지석 같은 그런 깨달음을 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복습을 좀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이 생각나는 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사회자가 지금 질문을 질문이 있으냐 그러네. 질문이 있는데 예, 예. 그게 아마도 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풀려져 나가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일단 참아 두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탄 누구인가 그 아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간들을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사탄을 우리가 다 알아야지 우리가 사탄 같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